과잉기억 증후군? 천재, 포토그래픽 메모리 뭐 이런 좋은 거 아닌가? 그럼 좋을 텐데 이게 기억을 잘한다기보다는 잊지를 못하는 거라서요. 아무것도. 난 복잡한 거 싫어. 그냥 단순하게 5시나 6까지만 살면서 살고 싶어요. 그냥 5시나 6까지만 살면서 살 거야. 정서연, 혹시 알아요? Love that one song on the wall. 네 여진이 아까 했던 말, 너 서연이가 이뻐처럼 하던 말. 여전히 생생하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져요. 난 괜찮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야 돼. 누구네? 미안하다. 미안해. 언니야, 앵커님한테 안 좋은 기억 맞죠? 8년 전 만나던 여자 죽었을 때도 대치정신 아니었어. 정신 나간 채로 운전하다 죽을 뻔했죠. 많이 힘든 거 알아. 그래도 견뎌보자. 하진 씨가 알게 됐어. 네 병에 대해서. 혹시 알고 있었어요? 제가 기억에 문제 있었다는 거. 너는 알고 있었던 거지? 여하진 씨가 서연이 친구라는 거.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.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을 때 다진 씨는 달라져 있었어. 밝고 생기는 모습으로. 여하진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. 서연이를 잊는 거. 이건 어디까지나 앵커님 때문에. 제가 앵커님 많이 좋아해요. 근데 제 마음을 안 받아줘요. 이러면 안 돼요, 우리. 당신은 다 잊었잖아. 다 잊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잖아, 당신은. 어느 쪽이 더 가여운 걸까? 영혼이 잊지 못하는 내가 아니면 살기 위해 잊어야 되는 여자지. 제가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.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. 여하진이라는 여자 때문이요? 정말로 죽은 서연이의 기억을 간직하고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남은 시간들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. 너 때문에 하진 씨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. 기억이 돌아와서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. 이제 미리 겁먹고 숨지 않을 거고. 내가 하나 힘까지 잃어버리게 만든 것 같아서 하나가 다시 행복해줬으면 좋겠어. 나 그냥 앵커님 옆에 있으면 안 돼요? 서연아, 그래도 되지. 그러니까 운명인 거죠. 반드시 사랑하게 될 운명. 하루하루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거든요.